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9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봉산교회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담은 PPT가 있습니다.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레이터는 황성아 청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923년 6월 26일 대구 덕산정 86번지 소재 삼성생명 빌딩 인근에 일본인 가옥을 월세로 얻어 대구 성결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36년 12월 바늘 땅에 있는 수혜점의 모습입니다. 1910년대 제1교회 계산성당 영남제일문의 모습입니다. 건들바위와 우리 교회 앞을 거쳐 계산성당 앞으로 개천이 흘렀는데 이곳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래한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1930년 12월 28일 예배당 봉헌이 있었습니다. 현관에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대구 성결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대구에 성결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교회 이름이 대구 성결교회로 명명되었습니다. 1930년 12월 28일 강시영 목사님의 사회로 부흥성가 161장이 찬송으로 불러지면서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찬송가는 금경수 장로님이 사용하시던 부흥성가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흥성가 161장 순산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라는 곡인데 이것은 현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로 변경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CBS 방송에서 김묘양 권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강시영 목사님이 당시 손톱에 피가 나도록 벽돌을 나르고 교회를 지었으며 두 분의 장로님께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노방전도를 하신 부분을 고백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대구 배수지의 사진입니다. 수도산과 산, 건들바위 네거리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1937년 3월 1일 성결교회 영남성경학교 학생과 교사가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1937년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당시 강사이신 테이트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으로 1913년 성결체험을 하셨으며 경성성서학원의 성경교수로 사역하며 실천신학 개혁 개인 전도학을 저술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달성공원 신사의 모습입니다. 일제는 당시 학생과 국민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의 모습입니다. 1943년 12월 조선 총독부 일본 제국의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성결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여 통치하고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으며 일본의 신궁신사는 인간을 제사하는 것이며 그것으로서 사람을 기념하는 건물에 불과하다 선포하고 일본의 국체를 부정하고 신궁 및 황실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는 재림 교리를 문제 삼아 1943년 5월부터 대부분의 교역자를 구속하고 1943년 9월에는 예배와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철원 성결교회 박봉진 목사님은 병보석 석방이 되었지만 1943년 8월 15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하셨고 그해 12월 29일에 해산 성명서가 발표되며 우리 교회를 비롯한 200여 성결교회가 폐교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29일 일제의 강요로 우리 교단은 어쩔 수 없이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고 교회 재건을 위해 김병식 목사님의 취임식과 안임득 장로님의 장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은 제1차 국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음에 감사하며 이윤영 의원에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부탁하셨고 이어서 이윤영 의원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른 채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찍은 주일학교 제4회 졸업식의 사진입니다. 1954년 대구초등학교와 성광교회의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72년 6월 25일에 있던 이전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1972년 6월 25일 성전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기공식에서 예배당을 허물 때 성도들은 붉은 벽돌을 버리지 않고 일일이 닦았으며 그 붉은 벽돌은 지금도 예배당의 외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 초반 달구벌 대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반월당 내거리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상단에는 구삼덕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저희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1976년 10월 9일 신축 성전이 봉헌되었고 송기식 목사님의 위임식과 박석홍, 도영태 장로님, 김옥순, 황성순, 김묘향, 박경희, 박금선 권사님의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신축되었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2003년 3월 2일 봉산성결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임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8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의 성전 건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95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교회는 1923년 6월 26일 대구부 덕산정 86번지에 소재하는 일본인 가옥 7평을 세를 얻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일제의 교회 탄압과 6.25 동란으로 많은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오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 설립 95주년이 있기까지 기도와 물질과 또 몸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100주년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디테일의 악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정상 간의 합의가 있게 됐지만 작은 합의 과정에서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말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경영 컨설턴트이자 학자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말단 영업사원에서 회사의 대표 이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력의 관건은 작고 사소한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흠집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성공 역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이 모여 이루는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좀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의 핵심적인 요소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문제와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명분 아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에 조용히 가라앉게 됩니다. 언젠가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도들이 생각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의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집사를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꾼의 자격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일꾼의 자격 첫 번째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일꾼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말을 줄이면 됩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입으로 바꾸면 일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최장수 부부로 오른 영국의 스미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단 한마디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안해라고 합니다. 부부 간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미안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할 일이 생겨도 그것을 격려와 축복과 미안합니다 이런 말로 바꾸어가면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흉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름이 등장할 때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6장 5절, 6장 8절,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늘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집사의 전담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도들과 맞먹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최초로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스데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닮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받을 만한 자격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죄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나면서 못 걷는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앉은뱅이였을 때는 그저 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 또 예수님 길을 지나가시는데 깡패를 만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가 하는 말이 저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참 안 이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부정부패한지 그래서 울분을 못 참아 주먹을 쓰다 보니까 깡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의 가치와 고귀함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는
계속 자동차가 움직일 때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전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마 스데반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내가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 이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여러 설명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지혜는 어떠한 관계일까? 에베소 5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일까? 5장 18절에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바로 이러한 사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원래는 회당에서 자유민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두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했던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전 문제, 또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이때 여러분, 스데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단순히 천사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온화하고 조용한 얼굴이 아니라 신적인 위엄과 존엄과 특별히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는 정말 아름다우고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교회 창립 9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스데반의 삶과 사역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찡그리거나 화내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항상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나는 얼굴, 이런 얼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한 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늘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